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9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강서구청 지하 2층 강당에서 화곡도 마곡된다 원도심 활성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제9회 강서 드림자 페스티벌이 9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체험 공간에서 열립니다. 지난 19일 강서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강서우체국이 함께하는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두루살핀 포유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후보 시절부터 1순위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화곡도 마곡된다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지난 20일 강서구청 지하 2층 강당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구민들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화곡도 마곡된다 원도심 활성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원도심 주민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구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경과를 알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민 소통 서포터즈 모집 운영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이후 구민들과 질문 답변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에 강서구가 9번째 드림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올해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체험 공간을 마련해 내년 2월 28일까지 다양한 직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된 제9회 강서 드림자 페스티벌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을 통한 다양한 직업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다중지능검사를 통한 진로검사관, 학과탐색관, 직업탐색관, 진로비정관 등 5개 영역의 체험관이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OX 퀴즈,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색체험도 준비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도 자극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2022 드림자 페스티벌에 접속한 후 학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직접 강서진로직업체험센터를 찾아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을 체험해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강서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강서우체국이 함께하는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두루살핀 포유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두루살핀 포유 프로젝트는 치매어르신 신고 발생 시 우체국 포스트톡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고 이상행동이 포착되는 어르신이 발견되면 경찰서로 신고 및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실종 예방 사업입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치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왔지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보다 빠른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로 이번 두루살핀 포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놓치면은 실종 어르신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강서구체국에서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협업을 통해 실종된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함께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명장과 두루살핀 포유 배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소를 이동해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강서우체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치매 교육을 시작으로
홍보효과 증대를 위한 배지와 촬영용 스티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문구가 들어간 박스 테이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0일 가양동에 위치한 서울 서진학교에서 에이블 체험존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항공문화영상 관람이 진행됐으며 내빈 축사에 이어 체험존 오픈 테이프 커팅과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서울 서진학교 중앙정원 옆 스타홀에 지어진 에이블 체험존에서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복식 체험, 조종 시뮬레이션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항공박물관의 장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에이블은 장애인이 항공을 통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특화된 무장애 항공 역사 문화 교육입니다.